네, 오늘 YTN 2024년 5월 2일자 기사로 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처리 최상병법 변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왔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여야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느니 많이 옥신각신 하는 데 대해서 이태원 사건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지난 35년간 한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서 Y기업이 방배동 전체 부동산을 매수하고 협박하여 임대를 방해하고 35년간 전 세입자 100%를 매수하여 매번 세입자를 앞세워서 뒤에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소송을 하게 만들고, 그랬던 Y 기업은 우리 가족의 정신을 조종하여 안방 금고에서 Y 기업의 하순이 Y 기업이 시켰다고 도청 장치를 내 자동차에 하다가 들키자 Y 기업이 300만 원, 내 차를 새로 바꾼 차를 이렇게 타고 우리 딸 명의로 있는 가나고 빌라를 팔았는데, 매입자가 대출받은 걸 그대로 승계하겠다 해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은행에 가는 도중에, 난 새로 바꾼 자동차에 탔던 관악구 부동산이 타고 있는데, 우리 집은 Y 기업이 내 자동차에 저 도청 장치를 하고 우리 차 가는 데마다 위험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준다 했을 때내 남편은 Y 기업 같이 악덕 기업이 돈이라면 무서운 기업인데 아그 저기 인체 그 치명적인 기준치 30배의 카듀움을 갖다 낙동강 상류에서 흘러서 구미 대구 부산 그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는 지고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무서운 기업이 어떻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 주변을 모두 매수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슨 이유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자동차에 당신 차에다 뭐하러 도청장치를 하겠느냐. 그러고 다 묵살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너 자동차에 지금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 즉시 말하라. 지금 즉시 말하라. 그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운전을 앞에 앞만 보면서 내 차에 지금 도청 장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200에서 300만 원을 받았네요. 그랬더니 내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내 딸이 300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정치 외교학 졸업하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해서 전도사인 내 딸이 옆에 앉아 있다가 난데없이 300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백미러를 언뜻 습관지로 보니까 뒤에 내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기 그 관악구 부동산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좌석 밑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서 얼른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백미러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실토라는 거예요. Y 기업이 돈을 300만 원 주고 내 차에 저기 도청 장치를 하면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그 사람과 그 매매 계약서 그것을 이미 다 끝나버린 매매 계약서를 그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정신을 조종해서 안방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져갔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 내가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해. 아주 굉장히 괴로워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기억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생각났다고. 내가 Y 기업의 하수인이 그 나한테 정신조종 당한 상태에서 내가 중요한 우리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다가 선릉역에 몇번 출구에 가서 그 Y 기업 하수인한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관악구에 내딸 명의의 부동산을 가지고 그 Y 기업 방해로 헐값으로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그때 계약했던 그 부동산이 내 차, 자동차에, 그, 저, 도청장치를 하다 들켰는데, Y기업이 돈을 300 줘서 내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하고 실토를 해본 것을. 근데 그 사람의, 계약서에가 그 부동산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 그 서류를 없애버릴 거였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것이 다 인터넷으로 내 블로그, 30개 블로그로 막 퍼졌죠. 그러고 나서는 정신조종이라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18년 전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자가, 저기, 너 딸을 정신조종해서 자살로 살해할 할 것이다. 그때 너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찬송을 부르면 정신조종해서 풀려난다. 그런 거예요. 100% 맞았어요. 갑자기 내 까운 끈을 가지고 지 목을 매는 신용을 내고, 엄마는 Y기업이 절대 우리 가족의 사업장과 직장을 망치지도 않고 세입자를 매수해서 뭐 이런 고소도 안 하고, 뭐 Y기업은 좋은 사람인데 엄마가 정신병자야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Y기업에 당하고 직장을 갈 때마다 정신조종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애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정신조종 당하니까. 그리고 목을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를 하고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고 이러면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당했던 모든 것들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 최진실이나 안재환 죽음, 강원도 펜션 사건, 디도스 사이버 테러, 천안함 사건, 그리고 나서는 모든 저기 안재환 사건이 내가 자꾸 들통을 내면서 이건 Y 기업 짓이다 하고 나오니까, 그다음 최진실이 죽고, 또 최진실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뭐 디도스 사이버 테러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의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제 최진실의 저기 그 남동생 영화배우 최진영이가 누나의 죽음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최진영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이틀 후에 최진영이가 죽었어요. 누나하고 똑같은 상태로. 지 전 남편인 조성민이 최진실, 안재환 죽음과 또 최진영, 최진실의 전 매니저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했던 그 Y기업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당하더라고요. 우리만은 이제 하나님 믿고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모면한 거죠. 그리고 자기 범죄 모든 사건을 내가 이제 아니까 청부살인을 시키고 독을 묻히고 대문과 내 자동차도 묻고 도청을 하고 내 자동차에다 급발진을 첨단, 우리가 저기 자동으로 오토로 이렇게 키우고 가면은 나이트를 밤이면 꺼버려요. 자동으로 내 핸드폰은 뭐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저것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이러면서 디도스 사이버 테러라든지 천안함 사건에 하나님이 물밑에서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밑에서 검정 잠수부가 둘이서 천안함 밑바닥으로 가서 못을 갖다가 붙이는데, 폭발을 갖다 붙인 장치를 하는데, 그 얼굴, 요 가슴에가 태극마크가 보이더라고요. 그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잠수부가 천안함 밑에, 그 배 밑으로 가서 그걸 부착하고, 이게 둘이 헤엄쳐서 가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이것은 북한 짓이 아니고 Y 기업이 이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딸이 외무고시 시험 볼 때는 우리 생수를 배달한 생수에다 자모는 약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자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 생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생수 배달한 날 우리 집에 오는 생수를 다른 생수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생수 왔습니다 하고 배달을 눌렀을 때 내가 열어주지 않고 바로 나가서 생수 배달차에서 다른 생수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생수를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로 생수 배달부가 딱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의무를 제기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뀌는 거예요. 생수 배달부. 외무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동창찾기 프로가 있었는데 우리 딸이
하루 종일 앉아서 하다가 이제 인터넷 보니 엄마 내가 20년 전에 그 국민학교 다녔던 15, 16년도 넘은 그런 저기 강원도하고 경북 경계선 석포국민학교로 동창을 알아보니까 엄마 거기는 너무 오지라서 이게 안 된대. 그런데 좀 있다가 엄마 아까는 안 된다 하더니 석포국민학교 동창이 나를 찾는다는 공고가 나왔어. 그런데 며칠 2, 3일 후에 뭐그 강원도 뭐 펜션에서 치약산 뭐 펜션에서 거기서 무료로 그냥 뭐 기업이 저기 그걸 대여해서 무료로 모임이 있대. 우리는 몸만 가면 된대. 엄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그 거기 가서 1박 2일인데 갔다 오면 안 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 그동안에 너무 참 불쌍하고 청춘을 다 공부하는 데 바치고 그런 게 너무 안 돼서 그래 그럼 바람을 쐬고 와라 이제. 그렇게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아 원주 치악산 구룡사 가는 그 길목에서 검은 괴한이 우리 딸을 두 양쪽에 겨드랑이를 끼고 납치하는 장면을 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팍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내 꿈을 해석을 할수 없는 거예요. 흉몽은 맞는데.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침대 맡에서 무릎 꿇고 주님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그 꿈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 복면에 머리 두 건을 벗겨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꿈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나는 어쩔 줄 몰랐죠. 어떻게 꿈속을 들어가나? 그리고 이제 다시 눈을 감고 그 꿈의 환상을 다시 눈을 감으니까 그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두 사람의 복면을 쓴 검은 남자 두 명이 괴한이 우리 딸을 양쪽에 겨드랑이 깨고 가는 그 꿈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두 손으로 그 복면을 확 집어서 벗겨보았더니 아 그게 사람이 아니고 Y 기업에 생산되는 아연괴였어요. 인간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아연괴에는 Y 기업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꿈 얘기를 하면서 이렇다 그랬더니 엄마 나도 좀 이상했어. 거기가 오지라서 안 된다는 것이 난데없이 나를 찾는 기사가 나온 데다가 그게 또 만나자마자 1박 2일로 거기로 오라 하고 이런 게 너무 이상했어. 거의 십몇 년, 15, 6년도 넘은 그에서 나를 찾는 것은 내가 기사를 올리자마자 바로 이런 방향이 왔다는 게좀 수상했어. 엄마 나안 가는 게 좋겠어. 그러고는 안 간다고 이제 갖다 올렸어요. 동창회 그 모임에다가. 그러고 나서는 한 30분 후에 그 자기 안 간다는 것이 전달됐는가 하고 딱 봤더니, 엄마, 내가 안 간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모임이 취소됐대. 근데 그 모임의 취소 원인이, 그모 기업이 빌려주기란 Y 기업 콘도를, 기업 자체가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이거 이 동창 모임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엄마 꿈이 Y 기업이 정말, 그런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가슴 큰일 날 뻔했다. 그 콘도가 Y 기업 콘도였어. Y 기업 콘도, 모 기업이라고 Y 기업을 지칭을 하는데 그 콘도 이름이 Y 기업 콘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쓸어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악도가 낙동강 상류에서 안동 시민들은 그것을 그 물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물만 나온 저기 통수만 남은 배그 고기들이 다 배를 뒤집고 다 죽는데 그 물을 어떻게 사람이 먹습니까? 그걸 지금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이 마시고 있잖아요. 기준치 30배의 인체에 치명적인 카디움을 지금 거기서 방출하고 그것 돈으로 그 처리를 하는데 돈이 엄청 드니까 이득을 남기 위해서 그냥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 막 죽이는 거예요. 안동 이제 시민 안동시에서는 고기가 안동댐에서 고기가 뒤집어지니까 홍수 때문에 막 왕창 막 갖다 내리 버리니까
고기가 다 죽죠. 큰 막 배를 허옇게 깔고. 그러니까 안동시에서는 그걸 다른 데 물을 해서 식수를 쓰고 그 물을 안 먹어요. 근데 그 모르는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 그걸 지금 마시고 그것도 50년이 넘도록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업이 이태원 이 참사도 나는 했다고 100% 보는 거예요. 참 다음에 이어서 더 뭐 시간이 남으면은 이 Y 기업의 이렇게 정신 조종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각지 불특정 다수를 모이게 하여서 이 정신 조종으로 밀어 하는 식으로 해서 다 죽였는데 이것을 정치 이 기업을 내버려 두고 뭐 그 대통령한테다가 책임지라 네가 잘못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야가 힘을 합쳐서 Y 기업은 이 세상을 망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신 조종해서 대형 사건을 일으키고 나라 망치는 이 묻지마 살인에도 이 사람들의 정신 조종이 들어가 있어요. 강서구의 주부 다섯 명이 투신 자살하고 대타로 살인자로 조작된 두 명의 심리학과 여자 남자 조교가 죽었잖아요. 다 Y 기업 짓입니다. 뭐 이태원 특별법보다는 Y 기업을 처단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오늘 YTN의 2024년도 5월 2일자 기사 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처리 최상병법 변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